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벌써 3월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곳곳에서 꽃 소식도 들려오고 살랑살랑 봄바람에 마음도 설레이는데요. 사실 그보다 우리가 더 기다리는 건 우리 주식시장의 봄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다음 주 체크하셔야 할 일정 그리고 이슈까지 오늘 주간 경제 다이어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간 경제 다이어리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또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을까요? 네 가지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었습니다. 12년 만에 서울버스 파업으로 이날 시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비상대책들도 속속이 등장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가장 화두로 꼽히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갤럭시 AI 생태계 확장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로 갤럭시 AI 기능을 업데이트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다이어리 소식입니다. 반도체의 또 핫한 일정으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학회 멤콘 2024가 드디어 개최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AI 시대를 이끌어갈 CLX 기술 기반의 메모리와 HBM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샤오미가 고성능 전기차로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샤오미의 첫 번째 전기차인 SU7은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나오는 차인데요. 최근에 사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불황인 가운데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다이어리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서울 시내버스 소식입니다. 이날 전체 서울 시내버스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그때는 노사 간의 핵심 쟁점으로 임금 인상률이 꼽히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노조가 주장한 임금 인상률은 12.7%였고요. 하지만 사측은 현재 물가 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2.5%가 적정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다소 좀 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서울시는 6.1%의 인상향을 제시했는데요.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8일 12년 만에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은 말 그대로 출근길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 버스를 대신해서 택시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평소보다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살펴보시면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조가 주장하는 만큼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손실금은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참 중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날 오후 서울시의 중재로 인상률 4.48%로 합의할 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28일 오후 3시부터 재개가 되면서 시민들의 퇴근길은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 시장을 주장하겠다던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AI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서 갤럭시 AI 생태계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이달 내로 갤럭시 S23 시리즈 등 구형 모델에도 인공지능을 이식하겠다,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AI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서 AI 폰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글로벌 AI 패권까지 쥐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사실 애플은 폐쇄형 생태계를 계속해서 지향해 오면서 AI 경쟁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다소 좀 뒤처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틈에 속도전을 통해서 AI 시장의 확정적인 조금 더 확실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먼저 갤럭시 AI 생태계를 넓힘으로써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6일부터 27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반도체 학회인 맴콘 2024가 개최됐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분야에서 단연 화두로 꼽히는 것은 이 바로 HBM인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선전을 위한 질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맴콘에서도 HBM을 향한 정말 강력한 의지가 보여졌죠. 그래서 이날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HBM뿐만 아니라 CXL 메모리 혁신 주도를 주제로 바로 연설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CXL의 성능, 솔루션,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사실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한 발 더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포스트 HBM은 내가 선점하겠다 하는 노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상황을 살펴보시면 올해 HBM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2.9배 정도 늘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그렇다면 정말 향후 시장에서 주도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주도권이 좀 변화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샤오미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가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에 전기차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3년 만에 지난 28일에 자사 첫 전기차 모델인 SU7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SU7의 최대 주행거리는 800km고요. 10분 충전으로 이 39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 기술도 좀 도입이 되어서 운전자가 시스템 요청 시 운전하는 조건부 자율주행과 자동주차까지 가능하다라고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가격과 함께 실물도 공개가 되면서 정말로 이 전기차 테슬라와 맞설 수 있을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기차 시장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 약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성장 또한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올해 1, 2월 판매량은 증가는 했지만 애플이 최근에 전기차 프로젝트를 취소한 걸로 봐서 지금 전기차 시장을 그리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점차 둔화하고 있는 성장성을 보이는 시장 안에서 샤오미의 자동차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는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투자 전략 노트 시간입니다. 최근 정말 핫했던 경제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희는 3월 25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된 자료를 기반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월간 채권 전략입니다. 채권 투자란 뭘까요? 우선 이 채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채권은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입니다. 이 채권은 주식과는 다르게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정해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자 수익은 일정한 주기로 지급이 되고 해당 시기마다 다른 곳에 재투자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금과는 좀 달리 중도 환매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가격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매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채권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자산이고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없어서 절세 효과도 좀 탁월한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채권 투자,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채권 투자에는 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에는 금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우선 해당 시점에 정해진 이자율과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금리 상승기, 금리 하락기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이 변동하고는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금리 상승기가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채권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때 떨어진 채권 가격을 살펴보시다가 금리 상승이 좀 정체가 된다, 멈추는 듯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채권을 매입하셔서 이 매매 차익을 발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채권 투자에 있어서 금리의 방향과 장단기 투자 기간에 따라 투자의 방향이 좀 정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금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금리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금리는 이 미국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 그 금리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던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공개가 되었죠. 저희가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도 5.25%에서 5.5%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이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었던 초저금리 레벨로 다시 되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아주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지만 이 부분은 계절적 영향이다 라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에 돌아갈 것이다 라는 확신까지 좀 내보였습니다. 확실히 가파르게 인상하던 작년과는 달리 연착륙에 대한 의지, 낙관적인 시각이 가득 느껴졌던 지난 FOMC였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보증권은 연준의 첫 기준금리 시점이 24년 2분기 6월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도표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최근에 발표했던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 예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올해에 총 3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 시장의 예상치대로 3회 인하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몇 회냐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시장의 예상대로 움직인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시장의 안정적인 상승을 지속시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4월에 열릴 금통위에서는 저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동결 기조와 함께 우리도 동결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1%로 반등을 했고요. 근원 물가는 유지를 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다시금 3% 수준으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내 물가는 전망에 부합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역시나 상승한 사실보다 예상대로 전망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물가가 한은의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통화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금통위에서 한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가장 크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2분기 5월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달 금리는 동결이 예상되지만 2분기에는 인하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채권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에서는 투자 전략 측면에서 채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합니다. 최근에 금리 되돌림이 진정되면서 재차 그 레벨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인 요인들로 인해서 금리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을 계속해서 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와 미국의 금리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금리, 경제 상황이 글로벌적으로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본 소식도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까요? 아주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상황인데 일본은 이제는 디플레이션적인 순환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당장 지금 일본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을 본다면 추가적인 통화 긴축 강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요, 디플레이션적인 순환에서 탈피될 수 있을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주 궁극적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금리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채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채권 시장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금리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캘린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이슈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대비해 보면 좋겠죠? 그럼 저희는 월요일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4월 1일 월요일인 부활절 월요일을 맞이해서 홍콩,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시장은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인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우리나라는 물가지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하고요. 같은 날 인텔에서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웹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재무 구조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인텔의 결정, AI 반도체 시장에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요일은 IPO 소식입니다. 암진단 전문 업체인 IBM PDX가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미국에서는 3월 비제조업 지수와 3월 ADP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4월 4일에는 미국의 무역지표가 발표가 되죠. 이 무역지표, 주요한 지표들 발표를 계속하게 앞두고 있는 주간이어서 저희가 조금은 더 주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청명절로 홍콩, 중국, 대만 시장이 금요일까지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4월 5일에는 인도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죠. 지난 인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약세장을 보였던 터라 이번 기준금리 결정이 조금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 빅 이벤트 미국 암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이벤트를 전후로 우리 바이오 업종에도 좀큰 변동이 일어나곤 하니까요. 다음 주에 이 부분 고려하시면서 시장의 움직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다음 주 다가올 일정들 체크해 봤습니다. 다가오는 일정들 속에서 움직이는 우리 시장의 움직임, 저희 교보증권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비 단단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에 있었던 이슈, 그리고 그 속의 경제 용어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 경제 체크포인트 시간입니다. 정말 핫한 이슈들, 그리고 뉴스에서 참 자주 나와서 귀에는 익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저희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매분기가 끝나면 각 기업들에서는 실적 발표를 내놓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정말 그날의 증시가 큰 변동성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발표 이후에 그 결과가 해당 업종의 성적표처럼 향방을 좀 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을 실적 시즌이라고 하고 주목하곤 하는데요. 실적 시즌, 영어로는 어닝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실적은 기업들이 투자 관계자들에게 지금 경영의 성과나 재무 상태를 보고하고 기업의 홍보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이 실적 발표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으로 세분화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해내고 있어요. 우리 상황이 어때요? 매출과 수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투자자들에게 발표를 하는 셈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실적 발표는 분기 말 이후 45일 이내에 실적을 공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4월 중순에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7월에, 3분기 실적은 10월에, 4분기 실적은 1월 즈음에 발표가 되곤 합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할까? 이러한 실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실적과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이 되면 실적 발표 이전에도 주가가 올라가고요. 하지만 공개 이후에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적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표 이전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건 증권사 리포트의 평가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실제 작업 환경,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받은 매출 자료, 그리고 영업 환경 등을 분석한 이후에 그 향후 매출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실적 발표 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적 시즌에 많은 예측 리포트가 올라오는데요. 이 컨센서스에서는 증권사의 이 상황이나 아니면 사업 구조의 이슈를 종합해서 전망치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 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 컨센서스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올해 실적 전망과 매수, 매도와 같은 투자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각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아니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실적 발표가 났다 한 이후에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와 그 컨센서스가 유사한지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기업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라고 하고요. 컨센서스를 하회한다 라고 하면 어닝 쇼크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 우선 이 컨센서스와 비교를 하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어닝 쇼크인지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이 단어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적 발표를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어닝 쇼크인지 판단을 내린 이후에는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의 실적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 같은 컨디션으로 비교를 해서 얼마나 증감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같은 컨디션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 경기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자세히 작년의 실적과 비교하면 그런 요소들의 방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발표에는 보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더 집중해서 체크하셔야 하는 요소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이미 좀 차지하고 있는 성숙기 기업들은 수익성 그리고 영업이익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순이익은 주가 수익 비율 등 좀 상대적인 가치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중요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세금이나 금융 손익 등 변수가 좀 많아서 왜곡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변수가만 해도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팩트체크. 주가와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부터 월가에서는 실적이 주가를 이끈다 하는 말이 통용해 왔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면 기업의 수익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실제로 딱 결과를 받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주식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는 합니다. 종종 실적 발표가 좋다, 실적 결과가 좋다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주가가 실적 발표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정말 딱 알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주가 수익 비율, 시장 기대치, 경영진의 예측, 수요와 공급 같은 정말 다양한 기타 요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실적 발표 결과와는 다르게 움직이곤 하니까요. 이 분기 발표 이후에 좋은 실적에도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해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주식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 시장이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주 분명하죠. 우리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실적 이슈를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주요 기업들 1분기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우선 1월 성적표에서 2차전지 그리고 엔터 섹터는 울었고 반도체, 전자기기, IT는 웃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실적이 증시의 변수로 작용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번 실적은 증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2차전지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조금 좀 1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좀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은 1개월 전보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77%나 하향 조정이 됐고요. 엔터 업종인 하이브는 1개월 전보다 30%나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좀 흐름이 좋았죠. 반도체 실적 기대감은 한 걸음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영업이익 전망치가 27.4% 그리고 5.9%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HBM,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 증시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업종도 흐름이 좋았죠. 이 스마트폰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종목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상향 조정되는 업종은 실제 성적표가 정말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 또 주목하셔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부문에서 수천억대 흑자가 나고 있다. 수천억 원대 흑자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흑자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인데요. 기존 반도체 품목에서 타 기업 대비에 정말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영업이익 역시나 좀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시장을 지금 강력하게 견인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 이러한 흐름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스피 3000 돌파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다음 주 우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투자의 해안이 되셨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주 주간 경제 다이어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